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호! 모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모스타엑스입니다. 일단은 저번에 너무 짧게 있어서 아쉬웠는데 다시 올 수 있어서 좀 기쁘고요. 그리고 또 V하트비트 시상식에 또 참가할 수 있어서 또 기쁘고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일단은 저희 최근까지 활동했던 팔로우도 준비를 했고 인터뷰 하기 전에 팬분들을 뵈고 왔는데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 놀 수 있는 곡들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룸서비스를 시켜먹다가 어느 정도 이제 베트남어를 배우게 되는데 포가 포보 그리고 뭔지 설명해 주셔야죠. 쌀국수인데 이제 포보는 이제 고기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 네, 그리고 포가는 이제 닭고기 쌀국수. 닭고기 쌀국수. 네, 뭐 되게 실용적인. 네, 이 정도. 네. 쭉목남머이도 있잖아. 쭉목남머이. 쭉목남머이. 새우 말고 드세요. 음식이야. 얘기하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쭉목남머이. 네, 왜냐면 또 아무래도 이제 신년이다 보니까 또 신년이 된 네, 신년 인사가 중요하잖아요. 만났으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까 그 I U M 이라고 사랑해 라는 또 단어를 제가 배워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떠죠? 건강지. 건강지. 저는 연남동을 연남동에 베트남 맛집 많아요. 진짜? 아 근데 베트남 몸베베가 한국 와가지고 베트남 음식 그쵸, 먹기는 좀 그렇죠. 그럴 수 없네. 아, 비교할 수 있죠. 아 비교. 네. 아 이거 그쵸. 이거 찐이네. 네. 아, 이거는 찐이네 아니네. 정말이다. 정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네. 저는 연남동에 왜냐면 이게 또 저 안 간 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8년 전 기억 당시 예쁜 카페들도 많고 굉장히 가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가보시면 되게 좋을. 근처에 홍대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삼. 아 사포닌. 네, 홍삼이 굉장히 몸에 잘 맞아서 네, 홍삼을 먹고 있고요. 또 사랑도 많이 먹고 있고요. 형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 그렇죠. 맞아요. 체력 관리. 체력 관리. 요즘에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 아이언 분은? 저는 이제 비타민을 좀 먹어보려고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결은 아니고 유기농 유산균 또 먹어보고. 일단은 또 그 제가 또 제일 그 감명 깊었던 게 또 우리 V 라이브 한국 시상식에서 또 아 1회였죠. 몬스타엑스 위드 몬베베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정말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상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 이번에 최근에 마마 그 자동차로 나오는 거 그리고 뭐가 있죠? 아 그리고 또 이제 형원 군이랑 션우 형이 한 그거 벽잡인가요? 뭐라고 해야 돼? 벽잡이요? 클라이밍? 와이어. 네.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벽잡이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지 않았나. 네. 그리고 KBS LED 그 저희 순간이동. 네, 순간이동 그것도 있었어요. 네. 좋았어요. 일단은 저희가 또 새로운 월드 투어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앨범 그렇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2월 달에 뭐가 나오죠? 그리고 또 2월 달에 저희가 미국을 가요. 미국을 가서 굉장히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고 올 생각입니다. 네. 미국 앨범이 나옵니다. 네. 일본도 나오고 한국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2019년도 정말 팬분들과 열심히 활동도 하고 또 큰 사랑도 받고 그리고 상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무대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2020년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많이 많이 찾아뵙고요. 좋은 만남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화이팅!
와우. 일단은 이렇게 또 1월 초부터 신년 초부터 또 베트남에 와가지고 팬분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고요. 2020년에도 정말 많은 나라의 각국 문베베들을 만나는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오쌤과 함께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저희 몬스타엑스와 몬베베 모두 아프지 않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좀 해도 되세요? 네, 저희 또 이제 동생도 전역을 했고 또 저희 부모님도 일을 하시기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 네, 저희가 또 이번 년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집안 한번 일으켜가지고 좋은 가족 여행도 한번 회사에 또 시간 주시면 한번 다녀오고 싶고 네, 또 건강하게 그리고 또 이제 동생이 이제 휴학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대학 등록금만 계속 낼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좀 비싼 신발 사줬는데 그 신발 신고 어디 놀러 다니지 말고 도서관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팬분들한테 한마디. 아, 팬분들한테 이제 팬분들한테 이제 네. 제 얘기 잘 들으셨죠, 몬베베? 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몬베베는 항상 저와 함께 왜요? 아, 좀 좋아요. 행복한 삶 같이 저희랑 함께 했으면 좋겠고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